오늘 큐티 나눔 다니엘서 9장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은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참 성경은 적용을 잘해야 되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것은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특별히 다니엘이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행위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라고요?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은혜를 입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근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응답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크고 비밀한 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메데파사의 포로가 되고 끊임없는 약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이 포로 생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의 그 회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본문에 참 은혜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레에 대한 오늘 70주야 이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한 일들까지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은 미래적 응답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다니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에게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경험합니까? 기도해야 경험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할 때에 가치가 발생하고 기도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에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후히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궁색하고 옹색한 것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인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